안녕하세요, 목단아 씨.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 선출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의 공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실령님들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번에 선출되신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분의 운세가 어떨까? 앞으로 잘 일을 해나가실 분이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님, 차기 대통령님이시죠? 첫째, 의리가 있으신 분은 확실합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에 책임지려고 하실 거예요. 몸은 좀 걱정하셔야 돼. 아, 몸이 안 예, 좋나요? 몸은 좀 걱정하셔야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님 건강 걱정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그쵸? 건강은 좀 신경 쓰셔야 돼. 어디요? 어느 부분? 나는 이렇게 요즘에 TV에서 보면은 거리에서 많이 다니시더라고. 식사도 밖에서 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세요. 근데 조금 경험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경호. 네. 왜냐하면 이렇게 경호가 있다. 몸으로 다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 외부로 다니면서 몸이 다칠 수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경호 문제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반가운 마음에 너무 가까이 가고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잘해 나가실 마음이 충만하셔. 그리고 겸손하셔. 형식을 안 따지시더라고. 그러니까 믿어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기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믿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라의 운세로다가 보면은 올해는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놔야 돼. 나라의 운세를 보면 올해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새로운 일을 자꾸 벌이려고 그러는데야.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지금은 사고팔 때 아니에요. 지금은 사고팔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데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올해는 주식 같은 것도, 주식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돈, 그것도 흐름이 많아져. 그것도 흐름이 많아져.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절대. 어떤 것을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 전라도? 전라도 쪽 좋다라고 봐요. 개발, 아파트, 뭐, 주택, 땅, 이런 건. 그거는 딱 어떤 한 가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한 가지 무엇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호재가 전라도 쪽으로다가 움직인다. 전라도 쪽에 땅을 사고 집을 사면 좋겠네요. 투자적으로다가, 근데 지금 당장 뭐 어떤 막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야. 그런데
시적인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라도 쪽 희망이 있어요. 희망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나라가 뭐 안 좋아진다던가 또는 대통령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해 나가실 거예요. 잘해 나가셔요. 방해는 많지. 방해는 많지. 막 방해꾼은 많아요. 방해꾼은 많지만 그래도 버텨내셔. 그래도 버텨내시고, 그리고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님께 많이 움직일 거예요. 여기가 저기가 눈치 보고 있던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 네. 세력이 지금 여기다가 발을 담글까 저기다가 발을 담글까 하는 세력들이 많아.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는 사람들 많다 그래. 지금 세력 쪽으로다가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 세력 쪽으로다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근데 발 담그는 사람들이 여기다 걸쳐놓고 저기다 걸쳐놓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그래도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세력 이동이 많이 생긴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전쟁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해나가실까요? 저희 나라 잘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나라는 그거는 지금 걱정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는 걱정 없어요. 왜 걱정 없냐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공수 안 나왔어요. 아. 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서민들이 1년 동안 이 나라 흐름 또는 이제 대통령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야 할 포인트가 뭘까요? 에이, 지금은 너무 말들이 많아. 너무 말들이 많아. 그래서 보여주기 쇼가 많잖아. 그쵸. 보여주기 쇼가 많고 아무거나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던져내고 그런 게 참 많잖아요. 네. 지금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는 게 내 가정을 위하는 거고 결국에는 내 자식을 위하는 거거든. 그쵸. 조금 진중하게 믿고 응원해야지 될 때다. 라고 하십니까? 네. 그래요. 돈 불리려고 하면 뭐 부동산 보단 주식이 낫다고 하셨고. 주식이 조금 이렇게 움직여져요. 아. 많이 이렇게 생겨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전라도 쪽에. 부동산은 전라도 쪽이 좋다고 하셨고. 부동산은 전라도 쪽이 희망적이다라고 봐요. 코로나가 길다라는 거는 알았어요. 코로나가 길게 갈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길게 갈지 누가 알았겠어,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누가 알았겠어. 근데 계속 새로운 게 그런 바이러스적인 질환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머리 아프다. 안 없어져요? 묻어 가는 거죠. 근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발동이 돼요. 네. 네.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발동이 되는데, 앞으로도 또 큰 것도 있다. 아이고야. 질병이에요? 네. 알겠어. 앞으로도 큰 것도 있다. 그래서 다 이제 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된다? 못 벗어요? 벗으면 안 돼. 규제를 안 둔다고 풀어준 수는 있지. 근데 우리가는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선출되신 대통령님의 미래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